온라인 환자작의 면면을 살펴보는 온라인 포커스. LNK 로직 코리아에서 개발하고 삼성전자에서 서비스하는 색다른 변신 RPG 붉은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디한 전투진, 다양한 스토리와 퀘스트, 그리고 독특하고 다채로운 직업으로 주목받는 게임 붉은 보석. 오늘은 레벨 1부터 50 사이의 사냥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고도 브린넨스티그 마을. 초보 유저들이라면 아직은 낯설은 곳이겠지만 마을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진정한 게임의 재미는 느낄 수가 없죠. 자, 이제 몬스터들과의 정면 승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초반 사냥터로 떠나보죠. 제일 처음 만나볼 곳은 바로 코볼트 토굴입니다. 이곳은 고도 브린넨스티그 마을 서쪽 방향으로 나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주로 레벨 1에서 8까지의 플레이어들이 갈 수 있는 던전이죠. 특히 이곳과 관련한 칭호 퀘스트가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안 여관 앞에서 코볼트 표본을 수집하는 퀘스트를 코볼트 토굴에서 수행하면 적의 레벨과 몬스터의 타입을 알 수 있는 몬스터 감별사 칭호 레벨 1을 달성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린넨스티그 마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쉽게 볼 수 없는 몇몇 맵들도 볼 수 있게 되는 지도 제작자 칭호 퀘스트도 이곳과 관련이 깊죠. 코볼트 토굴에서 초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젠 사냥터를 지하 묘지로 옮겨봅시다. 지하 1층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나뉘어진 이곳은 레벨 8에서 25 사이의 유저들이 가기에 적합한 던전입니다. 이곳의 지하 1층에서 출몰하는 바인더라는 빨간 해골은 바인더의 원한이라는 퀘스트 수행을 위한 몬스터이며 특히 지하 2층의 안치소 부근에 있는 니라는 인기가 많은 몬스터죠. 자, 이번엔 레벨 15에서 25까지의 유저들을 위한 던전, 잊혀진 수로로 가봅시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출몰하는 몬스터인 실험 대상자를 잡다 보면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템을 이용해 선택에 따라 다른 퀘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주의할 점은 이곳엔 마법을 사용하는 레드아이 매지션이라는 몬스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레벨도 웬만큼 올렸으니 그럼 이젠 파티 사냥을 해볼까요? 이곳은 바로 레벨 25 이상부터 30까지라면 무난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빌드인 레드아이 옛 연구소 지하 1층입니다. 이곳은 저레벨 빌드지만 파티 사냥이 필수인 쉽지만은 않은 던전인데 그 이유는 바로 마법을 사용하는 레드아이 매지션이라는 몬스터와 강한 체력과 공격력을 지닌 레드아이 경기견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레드아이 매지션은 파이어볼트를 사용하며 레드아이 경비견 역시 매우 강하기 때문에 파티에서 사제는 필수입니다. 이 레드아이 연구소 던전은 지하 2층을 거쳐 3층까지 이어지죠. 갈수록 난이도는 어려워지지만 이곳이야말로 파티 사냥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알고 하면 더 재미있는 레벨 단계별 사냥법, 그리고 다양한 빌드와 퀘스트, 붉은 보석과 함께 레벨업의 재미 속에 빠져보시죠. 오늘의 깜짝 시청자 퀴즈.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게임. LNK 로직 코리아에서 개발하고 삼성전자에서 서비스하는 색다른 변신 RPG 게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붉은 보석 홈페이지에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제작의 면면을 살펴보는 온라인 포커스. LNK 로직 코리아에서 개발하고 삼성전자에서 서비스하는 색다른 변신 RPG 붉은 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